머윗대를 4kg 준비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어떻게 맹기나? 머윗대 들깨 나물볶음 머윗대로다가 완성입니다. 요렇게 엄청도 맛있게 됐죠. 들깨가루 머윗대 무침. 보기보다 맛있답니다. 시식해보니까 엄청 맛있어요. 오늘의 영상 끝! 들깨가루 넣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머윗대, 들깨, 나물, 무침. 영상 끝! 감사합니다. 지금서부터 만드는 고맙습니다. 방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머윗대를 집에 머윗대가 엄청도 바오새미 농원에 많아가지고 시골집에 많아가지고 제가 머윗대를 뚝뚝 가 뚝뚝 나시로다가 베어가지고 껍질을 일일이 하나씩 다 자르면서 벗겼습니다. 요게요 직접 나시로다가 베어가지고 요 새토마기로 요렇게 잘라가지고 껍질 다 벗긴 다음에 제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딱 저울에 달아보니까 4kg더라고요. 4kg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반찬 만들고 나면은 별로 많지 않답니다. 요게 나눔이기 때문에요. 누구도 주고 누구도 주고 누구도 주고 이래는 거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이게 일일이 다 요렇게 껍질을 벗겼답니다. 이렇게 벗겨가지고 저울에 몇 킬로 되나 하고 저울에 달아본 거랍니다. 그랬더니 4kg 많긴 많죠. 보통 지금 오늘이 세 번째 반찬을 만드는 건데요. 맛있어요. 일일이 영상도 찍으면서 이렇게 반찬을 만들고 있답니다. 준비된 4kg를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이제 삶아줄 겁니다. 살짝 데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많이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데칩니다. 그래도 약간 익히는 게 나중에 반찬 만들었을 때 맛있더라고요. 큰 들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머윗대 삶은 물은 제가 나중에 세수하고 그럴 때 사용해도 좋아요. 머윗대 삶은 물 버리지 마세요. 요게 엄청 좋답니다. 세수하고 그러면 얼굴도 보드라워지면서 그렇습니다. 항상 버리는 분이 많은데 저는 버리지 않고 이렇게 머윗대에 삶은 물을 다시 또 세수할 때 이용해 보세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지금 머윗대에 나물 반찬 해는 건데요. 여기에 들깨가루도 넣으면서 이렇게 반찬을 완성을 머윗대 하였답니다. 완성입니다. 이게 만들기는 간단하고요. 여기에 해놓고 나면은 엄청도 맛있어요. 처음서부터 설명을 해보면은 머윗대를 요번에 머윗대는 한 4kg 정도를 준비한 거거든요. 머윗대를 집에 엄청 많아요. 바우세미 농원에 시골집에. 그래서 머윗대를 뜯어가지고 저는 데쳐서 벗기면 껍질이 쉽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바로, 맞바로, 잎사귀 따면서 한 10cm 간격으로다가 부질렀어요. 두툼아. 그러니까 머윗대가 엄청 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토막이로다가 껍질 벗기면서 쓱쓱쓱쓱 하면 잘 벗겨져요.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살짝 데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볶는 건데요. 여기에 살짝 이제 데친 머윗대를 들기름에 살짝 볶아줬다가 그리고 이제 양념이로다가 묽은 멸치를 다시 나를 내서 멸치 국물을 내서 그 국물로다가 사용했고 그리고 특별한 건안 넣고 마늘이랑 대파 송송 썰어 놓고, 마늘 지치고, 생강 조금 넣고, 그리고 저는 집에 양파도 있어서 양파도 좀 썰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거의 다 완성 단계인데요. 4kg지만,
그래도 몇 집 나눌 거기 때문에 맛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들깨 가루를 숭숭숭숭 들깨, 그래서 들깨 머이대 조림이랍니다. 무침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머이대 들깨 무침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우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보이죠?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머이대 들깨 무침. 자꾸만 해다 보면은 간단하답니다. 보기보다 맛있어요. 먹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도 찍으면서 한 손으로 셀카도 찍으면서 이렇게 가루, 했습니다. 들깨 무침 반찬 만들고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맨 입으로 이렇게 먹어도 엄청 맛있네요. 아삭아삭하면서 머리 특유의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요. 엄청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머이떼 들깨 무침 오늘 완성입니다. 맛있게 보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끝.